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839-1번지에 있는 경주 첨성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주는 우리나라의 유물과 유적지의 보고입니다. 그 오래전 고대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이후에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는 경주의 신라의 수도였던 이곳,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과 유적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바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처음에는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 관측소로 알려졌다가 최근에는 이곳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든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든 어찌하였든 간에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에서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지입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날도 있습니다. 차량들을 보십시오. 이곳은 바로 대령원 천마총이 있는 곳과 오능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첨성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건 45년, 50년 만에 처음 찾았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봤던 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문화 유산이라는 표석이 있는 이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주차를 하고 첨성대를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넓네요. 끝이 안 보입니다. 첨성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매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줄을 섰는데 쳐다보니까 첨성대 입장은 무료입니다. 아, 이 줄을 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곳에 다니는 비단, 원래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그 이용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네요. 저는 오늘 첨성대만 볼 것이기 때문에 비단벌레 전기자동차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곳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비단벌레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맨날 며칠 건들 것 같습니다. 저는 첨성대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저쪽에 보이는 첨성대 쪽으로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데는 한참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잔디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 첨성대 가는 길에 유적지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서원입니다. 아마 조선 중기 때 이곳에 학자로 계셨던 분의 서원인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보고 첨성대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 인왕동에 있습니다. 고대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천문 관측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보 제31호로 1962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첨성대의 기록을 보면은 삼국유사 벨기에 이왕대의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신라 선덕 이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첨성대라고 불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의 재위 기간은
632년에서 647년입니다. 이 시기에 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 첨성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 더 걸어가야 합니다. 첨성대는 땅속으로 묻혀있는 잡석과 목친 크기의 받침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단부이고 이 서쪽으로 일렬로 해서 자연석이 쭉 깔려있고 이 기초를 다진 돌 위에다가 2단으로 된 기단식이 있습니다. 기단부에는 정방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5.36m, 상단은 5.18m 정도 됩니다. 기단 위에 원통의 높이가 약 30cm의 부채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7단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27단의 높이가 8.08m 정도 됩니다. 최하단부의 원둘레가 16m 정도 되고 최상단에 제27단의 둘레가 9.2m 정도 됩니다. 제13단에서 15단에 걸쳐가지고 정남 동쪽 방향으로 해서 정방향에 창구가 있습니다. 한 벤의 길이가 95c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죠? 저 창이 있습니다. 첨성대의 석재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끝부분은 아주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석재의 모든 개수는 36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묻혀있는 돌은 계산이 안 된 듯 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경주에 있는 첨성대를 찾았습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귀중한 유적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